이제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문제는 문학에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최근 들어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바로 비핑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작품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작품을 두고 작품을 둘러싼 시대, 현실, 사회, 민족, 국가 등과 인간지어 작품을 보는 관점, 그걸 우린 보통 반응론적 혹은 모방론적 관점이라 부르죠. 근데 작품을 작가 혹은 시인, 쓴 사람하고 인간지어 보는 관점, 그걸 우린 표현론, 또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생산주체인 작가의 관계 등의 시니까 생산론적 관점이라 부르고, 또 독자 또는 우리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보는 관점을 효용 내지는 수용론적 관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 세 개의 관점을 우리는 일명 외제적 입장으로서의 비평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작품을 평가할 때 오직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작품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걸 일명 존재론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것을 우린 일명 내재적 입장으로서의 비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이 내용을 물을 때 묻는 방식이 지금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내재적 입장 관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접근 방법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할게. 자, 이런 식의 내용을 묻는 방식이 대개 접근 방법 내지는 관점,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주고 관점 내지는 접근 방법 관계된 문제는 바로 이 내재와 외재의 식별 문제로 보시면 되고, 문제 푸는 요령은 의외로 좀 단순한데 설명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반응이고,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것은 표현이고,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것은 효용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찍힌 이런 식의 내용을 찾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령, 지금 같이 작품이 주어집니다. 작품이 주어지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굳이 작품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품이 주어지더라도 이 내용 있죠? 이 보기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작품 무시하고요. 자, 보십시오. 자, 1번에서 지금 시적 화제 나왔죠. 자, 요게 장난치기 참 좋은 말입니다. 잠시 다시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위에 시적 화자는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 시에서 시적 화자 내지는 서정적 자아는 시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가령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설에서 주요수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에서의 서수자는 어린 오키이지 작가 주요수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속에서의 시적 화자는 어린 소년이지 김소월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시인이라는 개념과 시적 화자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 이 표현과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재입니다. 내재, 절대. 바로 이 내재에 해당되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죠? 지금 제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겁니다. 시적 화자요. 바로 시, 바로 내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근데 2번 보십시오. 2번 나왔죠? 요거요. 작가요. 자, 작가니까 아까 그 자료에서 뭡니까? 이건 표현론 관점이죠. 표현론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2번도 아멘행시 나왔죠? 시대요. 뭡니까? 반응이죠. 반응입니다. 자, 4 보십시오. 4도 아멘행시 나왔죠? 우리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독자인 우리를 말하죠. 다시 좀 번잡해도 다시 자료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요. 우리요. 나왔죠? 우리. 바로 독자, 효용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지워진 지문 읽을 필요 없다. 1번, 4번까지 선지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으십시오. 아까 제가 최초 체크했던 이 단어들 있죠? 이 단어를 빨리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내지와 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도시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화에서 문제의 출제의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이건 따로 정리할 것 없습니다. 칠판에 시킨 이 내용,
요령만 정확히 잘 암기해두시고 방금 문제 풀었던 문제 푸는 요령만 잘 익히시면요 이런 식의 유형은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출제의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고요. 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외에도 우리 국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많은 내용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출제의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이것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은 그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요. 그간 공부하셨던 내용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고 그중에서 출제의 빈도가 높은 부분을 잘 뽑아가지고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길과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꼭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5번)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5일째 문제,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는가. 요 숫자 맨날 하는 거죠. 숫자 뭐야, 암호처럼 아니면 주문처럼 32121이었죠. 32121 그렇게 됐죠. 3, 세 글자 쇠고기죠. 쇠고기는 3등급. 2, 돼지고기는 2등급. 1, 닭고기는 1등급이죠. 2, 다시 계란은 2등급. 그리고 오리는 다시 1등급. 오리와 닭은 1등급이죠. 그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문제죠. 실제 기초 문제에서도 및 유구를 사용한다. 2번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 결과 2등급이죠. 돼지고기, 돼지 2등급이죠. 3번 닭고기는 1등급이죠. 닭 한 글자를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 판정 결과 1등급이죠. 그러나 계란은 또 두 글자 2등급을 되겠죠. 요 지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리죠. 오리는 다시 1등급. 그래서 3, 2, 1, 2, 1 요 순서대로 나란히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재료의 품질을 관리 기준 닭고기는 등급 판정 결과 1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 정답은 3번. 이거는 교재에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10조 그리고 그 10조에 부속되어 있는 시행규칙 4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내일 시험이죠. 내일 시험인데 뭐 오늘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대세는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죠. 다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좀 특히 또 시험을 치면은 긴장을 해서 평소 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 다지는 게 중요하고요. 우왕청심원에도 하나 드시고 그리고 좀 일찍 나가셔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앉아서 좀 호흡조절도 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내일 시험 치러 갑니다. 내일 시험 치러 가는데 아마 또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시험장에서 보시게 될 수도 있겠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전까지는 왜 서로 아는 체 해가지고 또 뭐 일단 일종의 뭡니까 긴장감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제가 내일 문제 기억하고 복원해가지고 해설 강의도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 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고 아무튼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들 시험 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시험 말고는 더 이상 나한테는 주어진 시험이 없다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에 응시하시고 다들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화이팅!
위출근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자, 이 협정의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차관을 들어주게 됐다. 보니까 일본과 어떤 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차관 돈을 주기로 했네요. 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보니까 이 협정에 학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건 뭐냐?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이죠. 한국과 일본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계속 일본과 국교가 단절돼 있다가 1965년도 드디어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그래서 한일협정은 이제 기본조약이죠. 한일 기본조약이 있고 그리고 네 개의 부수조약 체결해요. 네 개의 부속조약이죠. 부수조약. 부속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네 개의 부속조약. 부수조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네 개를 합의했다. 그 네 개 바로 업에 관한 협정, 그리고 재상 청구권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문화재죠. 문화재에 관한 협정, 그리고 제1교포, 제1교포 법적 지위 관한 협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개를 합의 본 거야. 합의 봤다. 그래서 이 네 개 합의 본 게 아닌 걸 묻고 있죠. 문제에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어때요? 이렇게 뭔가 그동안 자기들이 이용당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협정 체결할 때 당시 위안부 존재를 아예 몰랐어요. 위안부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90년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세상에 알린 거야. 알리면서 위안부 문제가 터졌던 거죠. 이때는 위안부가 존재했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일협정에 이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근에 뭐 대표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이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짬짬이 다섯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아직 뭐 포기하긴 이르니까 마지막까지 쌤과 함께 문제풀이 한다면은 분명히 시험장에서 적중이 되고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자, 합격 화이팅! (목소리) 자, 5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고급지게 잘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신중하게 푸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실업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보고 문제를 푼 거야.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키가 뭐가 필요하냐면 키가 국민 경제 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만나는 데서 뭐가 결정이 된다? 여기서 물가가 결정이 되고 물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생산량에 실업이 밀접한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생산량 자체가 실업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산량이 많아지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실업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실업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가 거꾸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냐면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A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이제 그래프를 요렇게 뭘 하면 오해를 한 거야. 요게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는 게 총 수요 총 공급을 나타내는 겁다. 요렇게 오해를 해버리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했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있는 총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에서
물가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생산량이 감소했으니까 실업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요쪽으로 A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요 그래프는 다르게 쓰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뭐가 증가해야 된다? 실업이 증가해야 된다.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실업이 증가한다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B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A가 아니라 B로 가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B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재정지출의 확대를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는 총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착안을 하셔야 되겠죠.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점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실업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물가는 올라가면서 실업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A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가 됩니다. A로 이동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다가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자 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의 감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총수요에 있는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수출이 감소하니까 순수출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총수요가 어떻게 되겠다? 총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되고? 물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생산이 작아지니까 실업이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고 실업이 증가하는 형태니까 C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어디가 틀렸는지 보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국가공개채권의 매각은 D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국가공개채권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 쪽으로 채권이 나오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던 돈이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총수요가 어떻게 되겠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수요가 감소하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도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 C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뭐냐면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출제가 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실업률, 물가상승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요 지표들을 잘 보시고 그래프들을 잘 읽어내시면 문제 푸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아주 많이 헷갈려가지고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그런 문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보고 가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주의를 한번 환기해 봅니다. 아셨죠?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